2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선 경력 증명서가 배를 탄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허위로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지난 2010년 새우잡이업을 하던 선주 임모 씨에게 지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해기사 면허를 따기 위해 필요한 승선 경력 증명서. 3명 모두 해사원이기 때문에 배를 탄 경력이 없었지만 임 씨는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을 가던가 몇 번씩 그냥 같은 공간에 갔지만 계속 가진 않았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배에서 2년 이상 승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선박을 양도받을 자식이나 은퇴를 앞둔 회사원입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경력 증명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 2톤이 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부탁을 해서 허위로 승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도 창원 지역 면허 발급 업무를 맡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은 단 한 명.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뭐 저희들 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뭐 현장을 확인해라든지 뭐 그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지난해 전국의 해양 사고 가운데 20톤 미만 소형 어선이 낸 사고는 전체의 85%.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선장 임 씨 등 33명과 이를 받아 면허를 발급받은 회사원 김모 씨 등 38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